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체라죠. 유상증자 실건이 났고요. 3일 4일 청약이고, 학정가와 현주가 한 3만 3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건 규모가 37억이고, 네, 알체라는 영상 인식,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이고요. 아직은 그렇게 뭐 수익이 나는 업체는 아니고요. 마이너스인 기업이고요. 단기 총 포괄 이익으로는 네, 2022년 상반기에는 네, 수익이 좀 났는데, 희석 주식 순이익으로는 다 마이너스고요.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 400만 주 중에 362만 8천, 388주, 네, 90% 정도가 청약이 됐고, 실건이 37만 1천 주 정도 났습니다. 지금 현주가가 한만원 정도 되니까 한 37억 정도, 네, 실건이 난 거고요. 현주가 상으로는. 보면은 상장 일이 11월 18일, 금요일이죠. 그럼 16일 날, 네, 권리 공개가 가능하고, 네, 주관사는 한양이랑 한투죠. 지난번에 최근에 BNK에서 SD생명공학 네, 유상증자 실건주로 했었는데 가격이 권리 공매날 급락을 해가지고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여차저차해서 한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유상증자 학정가 밑으로 떨어졌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실건주 유상증자 청약일 때뭐 유탁 물량이나 회사 자체에 단순히 미래가 없이 그냥 단기 자금성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유상증자 실건 나면서부터 네, 이때부터 좀 올라와가지고 조금은 가격이 좀 불안했죠. 단기 급등이 좀 있어가지고 불안했었고. 네, 알체라는 그나마 네, 단기 일봉 차트, 주봉 차트 7,600원 위에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실건주는 네, 증거금이 100%가 필요하고요. 네, 담배 피지 말라네요. 네. 청약 일정은 11월 3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환불일이 좀 길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내 돈으로 한다 그러면 요즘같이 금리 뭐, 한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는, 네, 조금은 더 많이 받아야겠죠?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실건 한35% 정도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 청약을 했었고요. 해가지고, 금리가 낮을 때 얘기죠. 뭐, 한 10%에서 많게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면은, 네, 성공하는 거다 생각하고, 네, 청약을 해서, 간혹 이익이 나곤 하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미학적인 수익을 위해서 학적인 이자를 빼서 넣기 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제가 봤을 때 비례는 균등은 없고 유상증자는 균등 없고 비례만 있기 때문에 100대 1, 100대 1이면은 1억 넘으면 100만 원을 받는 거죠. 혹시나 한10%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인데 네, 100대 1까지 가면은 이제 넌 이게 또 학정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죠. 뭐5% 수익 이자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1억이면 1년에 500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17,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4일이면은 4일에서 47, 28. 한 7만 원 정도의 네, 이익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가 훨씬 나은 거죠, 사실상. 7만 원, 6만 원 정도.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50대 1이라 그래도 1억 넣으면은 네, 200만 원을 배정을 받는 거죠. 200만 원 배정 받아서 10% 정도 올라가야지 10만 원의 수익 나는 건데 50대 1이 넘으면은 청약할 의미가 사실 없고 네 사실 리스크가 있죠. 좀 많죠 사실 유상증자 실건주. 네 하여튼 50대 1 정도 언더면은 네 청약을 고민해 볼 테고 5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놔주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